자, 이번 주는 일본 가정식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는데요. 네. 그 첫 시간은 바로 도미조림과 자숙문어 초무침입니다. 네. 도미조림, 이거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뭐 조림 요리 중에서 도미조림 하나를 마스터를 하시면 네. 다양한 생선으로 뭐 10가지 이상을 만드실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손질해서 도미를 가져오면 이렇게 비늘 깨끗이 네. 예, 벗겨진 상태에서 진얼음이 떼어내고요. 네. 토막이 이렇게 돼서 오잖아요. 그럼 요거를요. 이렇게 그냥 올려요? 네. 그냥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뼈 사이에 피가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혈암육이라 그러고요. 네. 이렇게 피가 지나가는 자리에 딱 죽고 나서 사후강직 이후가 되면 피가 이렇게 고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피가 고여 있게 되면은 졸였을 때 거품도 많이 뜨고요. 또 비린내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줄 텐데 지금은 이 제거가 물론 억지로 떼어낼 수도 있지만 열을 가하게 되면 이 핏기라든지 비린맛 성분들은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자, 소금을 좀 살짝 뿌려주세요. 안에. 밑간을 해주는 건가요? 밑간을 해주는 이유도 있고요. 네. 이렇게 소금을 뿌려주게 되면 간이 스며들면서 안에 있는 약간 비린맛이 나는 성분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삼투압에 의해서. 피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5분 내지는 10분, 이제 그 사이 정도만 살짝 네. 절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올 때 다듬은 도미를 사올 때 뭐 소금 뿌려드릴까요? 그럼 예, 뿌려주세요 하고 그대로 가져와서 집에 와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그럼 되겠네요. 오시는 동안에 네. 이렇게 이제 뿌려진 상태에서 제가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집에서 도미조림 같은 거나 뭐 다른 생선 조림을 할 때도요. 다 졸였는데 뭔가 약간 비릿한 냄새가 가시질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단계를 꼭 거치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우선 이렇게 소금을 뿌려 놓았는데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 네, 뜨거운 물을 부으면 네. 생선이 익지 않을까요? 뜨거운 물에 끓이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네. 살이 도톰하기 때문에 익지는 않지만 표면이 이렇게 보세요. 하얗게 변했죠? 오, 예. 네. 요 하얗게 변한 거를 마치 아침에 서리가 내리면 잎사귀 표면이 하얗게 예. 변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말로는 서리를 시모라고 하거든요. 시모. 시모후리 하면 네. 서리가 내리다. 아, 시모후리. 예, 서리가 내린 것처럼 표면이 하얗게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야, 진짜 싹 빠지면서 색깔이 싹 변하네요. 예, 표면만 색깔이 하얘져요. 네. 그리고 나서 찬물에 담궈가지고요. 요 사이사이에 있는 비늘을 잘 제거했다 해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죠? 예. 근데 도미 비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억세요. 그래서 요리에 들어가면 뭐 튀기는 요리 외에는 이 비늘을 먹었을 때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예, 또 날카로워서 정말 입 천장이 빌 정도로. 그래서 깨끗하게 비늘 제거를 해주세요. 지금 뜨거운 물을 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닭을 잡을 때도 뜨거운 물 부으면 털이 잘 빠지잖아요. 네. 껍질 벗기듯이. 껍질 벗기듯이. 우리가 집에서 자주 챙겨 먹, 뭐 고등어나 갈치처럼 잘 먹는 도미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주 먹기는 좀 힘든 고급 어종에 해당이 되는데 네. 일본에서도 사실 도미라는 생선이 일본에서는 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축하할 만한 뭐 경사스러운이라는 말이 메데타이라는 뜻인데 네. 의미 똑같아요. 읽는 의미. 그래서 생선 이름과 맞물려가지고 경사스러운 날, 뭐 승진을 했다거나 또는 결혼을 했다고 결혼식이라든지 특별한 그런, 날에 예. 또 도미라는 어종이요 굉장히 장수를 하는 오래 사는 예, 어종이기도 하고 뭐 좋은 날 또 뭐 결혼식에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까 빨갰던 부분이 약간 갈색이 됐잖아요 핏기가 예.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었습니다. 아까 봤을 때도 다 빠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네. 하고 나니까 와 엄청 많이 빠지네요. 정말 이렇게 뿌옇게 두 번 물이 나왔고요. 네. 표면에 기름이 이렇게 떠 있는 거를 보실 수 그러게요.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양념을 좀 만들어야 되나요? 네.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네. 우선 양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양념 냄비에 직접 한번 넣어보도록 직접.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물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청주랑 맛술 그리고 오늘은 흑설탕. 흑설탕 오랜만에 보네요.
보통 백설탕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도미조림 사서 드시는 도미조림 보면 윤기가 나면서 갈색이 이렇게 돌면서 간이 잘 스며들어 있는 게 정말 육안으로 색으로만 봐도 잘 전달이 되는데 일반 간장으로 하면 그런 색을 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일본에 이런 조림 전용 간장이 따로 있는데 그걸 또 구매하기가 국내에선 쉽지가 않거든요. 번거롭죠. 네. 그래서 흑설탕을 대신 사용을 하면 색감은 윤기가 나게 아주 진한 갈색이 나오는데 간장으로 색을 내면 굉장히 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흑설탕만 풀었는데도 이미 간장을 넣은 것처럼 색이 진한데요. 여기에 생강까지만 생강, 넣을게요. 아까 편으로 써. 네. 그리고 간장은 조금 이따가 넣을 조금 거예요. 이따가, 예. 요거를 먼저 끓여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맛술이랑 청주 들어갔고요. 흑설탕. 흑설탕까지 들어갔는데 네. 알코올을 다 날리신 다음에 충분히 날린 다음에 간장을 넣을게요. 그리고 나서 팔팔 끓 때 넣어줘야 되는 거죠? 네, 알코올이 날아가게 하려면 좀 팔팔 끓는 게 좋아가지고요. 뭐 오래 끓으실 필요는 없지만 네. 이렇게 하고 우엉을 밑에다가 놓아주는 이유는요, 생선살이 바닥에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아까 심어오리를 한 도미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소금과 그리고 뜨거운 물을 통해서. 네. 그리고 각종 뭐 불순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불순물,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게 이 뚜껑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조림용 뚜껑인데요. 네. 냄비에 보통 뚜껑이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근데 걸쳐지지 않고 안으로 떨어뜨리다. 그래서 이 뚜껑 안에서 바로 이 증기가 대류를 하면서 조림액이 바로 위로 떨어져요. 그래서 뒤집어주지 않아도 조림을 할 때 위에까지 조림액이 골고루 배게 할 수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혹시 이게 없으면 네. 다른 뭐 대용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뭐 호일 같은 걸 작게 해가지고 올리셔도 되지만 네. 지금 뭐 냄비가 오늘은 크잖아요. 네. 조금 작은 사이즈의 냄비 뚜껑이 있잖아요. 그걸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사실 뭐 일본 요리의 특징이 양념장이 간편하고 깔끔하잖아요. 네. 사실 뭐 이런 조림은 일품도 되지만 밥반찬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물에다가 이렇게 밥을 비벼가지고 생선 한 토막을 한 조각 딱 올려 드시면은 아이들이 어릴 때도 저는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조려온 게 있는데요. 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려주고 나면은요. 자, 이렇게 들어가지고 보시면. 어느 정도 졸여지면은요, 그때부터는 좀 공기와 접하게 해서 국물을 끼얹어 주세요. 예, 설탕이 이렇게 공기랑 접하게 되면 윤기가 돌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졸여졌으면 끼얹어 가면서 해주시는데, 이때 펴고 넣어 주시고요. 펴고는 금방 익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마늘 정도 너무 처음부터 넣게 되면 색이 좀 거무죽죽하게 색이 죽기 때문에 지금 당근. 넣어주시면 되고, 당근도 좀 붉은색을 살리기 위해서 따로 데쳐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끼얹어가면서 졸일 때는 네. 완전히 다 양념장이 졸아들어야 되는 건가요? 완전히 졸아들면 그 도미살이 두껍기 때문에 나중에 드실 때 좀 국물을 끼얹어가면서 적시면서 드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반 정도 졸아들 때까지. 반 정도에? 네. 냄비 밑에서 한 2cm 정도 올라올 때까지만 졸여주시면 돼요. 졸이는 동안에 우리 또 초무침 할 거잖아요. 그렇죠. 초절임 할 거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가다랭어포를 이용한 육수를 먼저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다시마를 찬물에 먼저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요. 네, 불을 켜고 다시마를 넣은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 불을 약하게 해서 가다랭어포를 끓은 다음에 넣을 거예요. 네. 자, 저희가 그래서 좀 미리 네. 육수를 준비해놓은 게 바로 앞에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끓기 시작을 하면은요. 가다랑어포를 넣고 네. 불을 좀 약하게 해가지고요. 끓어오르지 않게 약하게 해서 2, 3분 정도 있다가 불을 끌 거예요. 그다음에 가다랑어포가 좀 가라앉으면 체에 걸러서 국물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기 미리 준비해놓은 육수가 여기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네, 네. 이제 준비된 육수에 소금을 좀 녹여놓을게요. 네. 그러면 불을 꺼보면 조림액도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네. 요 정도 국물은 좀 남아있어야 돼요. 네. 자, 완성 접시 좀 담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안쪽에 놔주시고요. 우엉까지. 네, 우엉을. 정말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네. 돔이라는 생선이 정말 그런 좋은 뜻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강편을 양념에 넣고 조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채를 썰어서 올리시면은요 나중에 드실 때 그 채썬 생강이랑 드시면 비린맛도 좀 없앨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강 드시면 혀에 남은 비린내를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 가정식 첫 번째 시간 도미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정말 멋진 일품 한상 차림 요리 같은데요. 자, 달콤하고 짭조름한 도미조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새콤한 자숙문어 초절임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까는 저희가 육수를 미리 만들어 놨고요. 네. 이제 오이를 좀 썰어 볼 텐데요. 네. 그냥 드셔도 좋지만 오늘은 이제 새콤달콤하게 절일 거예요. 근데 이런 절임 요리가 처음부터 단촛물에 절이는 것보다는 밑간을 해서 수분을 짠 다음에 단촛물에 절이면 싱거워지지 않거든요. 아, 예. 좀 써는 방법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네. 여기 지금 가시 있는 것만 조금 제거를 하고요. 자, 썰기 방법 중에요.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왜 자바라라는 문 이렇게 드르륵 열리는 거 예. 아코디언처럼 열리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그 자바라라는 뜻이 그 한자로는요 뱀 사자에 배 복자예요. 뱀의 배처럼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기어다닐 때 직선으로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꼬불꼬불 이렇게. 기어다니죠. 예. 그래서 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물을 꼬불꼬불 휘도록 썰어주는 방법이에요. 아. 예, 참 이걸 누가 발명했는지 굉장한 것 같은데 한번 직선으로 되어 있는 오이를 네. 꼬불꼬불하게 움직이게. 예. 자, 그러면 한번 봐주세요. 예. 자, 오이를 똑바로 놓고요. 칼은 45도 각도로 해서 끝까지 써는 게 아니라 한 7mm 정도 떼어주세요. 아, 예. 바닥에서 쑥 들어가지 않게. 근데 익숙하지 않으면 쑥 잘라버릴 수 있으니까 나무젓가락을 양쪽에 대고 썰으셔도 되고. 아, 그래도 되겠네요. 살짝 이 칼을 앞으로 기울여주시면 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썰을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얇게 써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각도는 수직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만약에 이게 조금 누워지면 쏙 네. 빠져버려요. 아. 그래서 수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칼을, 각도를 맞춰서 자,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자, 반대로 반만 해볼게요, 일단. 완전히 뒤집어주세요. 예. 완전히 뒤집은 다음에 손의 모양 그대로. 그대로. 오이만 뒤집은 거예요. 예. 180도. 그리고. 너무너무, 보는 사람도 집중하게 만드네요. 숨을 못 쉬겠죠? 예. 써는 동안에도. 미치겠다, 어떡해. 오이가 끊어지진 않나요? 끊어지진 않아요. 참 미스테리하게 네. 이렇게 썰고 뒤집어서 똑같이 썰면 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가운데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오! 이렇게. 오이가 물을 먹은 것처럼 흐물흐물해졌네요. 네. 이렇게 칼집을 세세하게 넣었기 때문에 양념이 잘 스며들고 굉장히 씹는 식감도 부드러워요. 이렇게 길게 썰어가지고 그대로 절이셔도 되고요. 그러면 테이블에 가져가서 좀 모양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썰어서 드셔도 되는데 오늘 한 입 크기로 네. 이거를 한 입 크기로 썰어서 살짝 밑간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그냥 오이를 송송 썰었을 때보다는 굉장히 독특한 다를 식감이에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오이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표고는 살짝만 데치셔가지고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아까 우려놓았던 육수를 가스오브시 육수에 소금까지 풀어놨잖아요. 이거를 이제 소금을 좀 잘 풀어갈게요. 부어주시고 여기에 생강 채를 적당히 기호에 따라서 살짝 넣어서
이제 버무려 가지고 한 10분 정도 절이신 다음에 네. 꼭 짜줘야 되나요? 네, 짤 거예요, 물기를. 물기를 짜면 안에 밑간이 또 감칠맛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 이것만 드셔도 조금 이렇게 약간 간간하면서 맛이 있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리 꼭 짜놓은 게 여기 있죠? 네, 물기를 미리 짜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밑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촛물을 넣어도 간이 흐려지질 않아요. 아, 그러겠네요. 네. 식초. 네, 식초. 그리고 설탕. 설탕. 다음에 물? 물로 약간 네. 희석해 주시고요. 다음에 간장을 조금. 간장. 그리고 소금간. 소금. 그래서 바로 드실 거는 설탕이랑 소금이 녹을 정도까지 섞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금방 녹았어요. 많은 양은 아니어가지고요. 이렇게 녹여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자숙문어 여기 슬라이스 된 거 많이 팔아요. 많이 팔죠. 네, 그리고 자숙문어 좀 넣어주시고. 사실 이 문어, 뭐 낙지, 네. 타우린이 많아서 네. 또 뭐 피로 회복이라든지. 그렇죠. 여름철에 좀 기력이 떨어졌을 때 그렇죠. 예. 네, 드시면 보양식이 될 수가 있죠. 뭔가 푹 끓여가지고 땀 흘리면서 드시지 않더라도 그렇죠. 예. 시원하게 보양식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날이 좀 무더워지면은 불 앞에서 요리하는 것도 힘들고 네. 그리고 드시는 분들도 이게 너무 요리가 뜨겁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센 양념들이 있으면 좀 먹기가 좀 아우 너무 더운데 안 땡기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럴 그렇죠. 때 이런 자숙 문어 초무침이 참 잘 어울리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또 뭐 문어는 일부러 삶으시려면은 좀 번거로우신데 요즘에는 뭐 마트에 아니요, 가시면 네. 웬만하면 다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심지어는 이제 슬라이스까지 되어서 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숙 문어 초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최고의 리뷰를 이번 주는 일본 가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은 바로 도미조림과 자숙문어 초무침이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이 자숙문어 초무침으로 입을 좀 깔끔하게 좀 만들어도 될까요? 네, 오이하고. 네. 오이, 아, 이 오이 꼭 들어가야죠. 네. 맛있고 그리고 오이도 늘상 먹던 오이인데 이걸 칼집을 좀 다르게 해서 넣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요리가 눈으로도 먹는다고 하잖아요. 시각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오이도 뭔가 새로운 맛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그 생강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은은하게 퍼지는 이 생강의 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어서 도미조림도 함께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 너무 맛있는데요? 그리고 우엉에도 네. 이 양념이 싹 배가지고. 사실 우리가 우엉 먹어다 먹어라라고 하면 잘 안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따로는. 네. 짭조름함이 같이 느껴져서 우엉 맛도 너무 맛있네요. 그러니까 우엉을 넣는 이유가 사실은 밑에 깔고 조리게 되면은 살이 잘 부서지지 않고 달라붙지 않게 하는 역할도 있지만 우엉 반찬을 따로 한 것처럼 또 전혀 다른 맛이 나서 맞습니다. 네, 예. 먹는 또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조금은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소금을 뿌리고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가면서 네. 뭐 안에 있는 뭐 피라든지 이런 가시 비늘들을 다 제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먹는데 더 부담감도 없고 이 살 자체가 네. 굉장히 이렇게 퍼슬퍼슬하게 느껴져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손님이 와도
손님 상으로 내도 참 좋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한테 특별한 날이야 라고 하면서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 맛있는 요리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티기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